어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송 기술. 저는 이것이 그꼭 인터넷 교육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송에도 사용, 실제 케이블, 우리 라디오 방송 모든 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방법의 팁을 선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스튜디오가 이렇게 그제 벽과 이 창, 뒤에 창이죠. 창과 있는 그냥 강의실, 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그동안 방송국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그 방송 꾸미는 것을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는 JTBC 방송처럼 그월 기술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월을 사용하는 경우 이 스튜디오는 완벽한 방송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작은 공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뒤는 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그림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 옆에 작은 모니터가 여기 있죠. 이 모니터에 그림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이런 그림으로 바꿨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뒤에 있는 그림을 변하면서 제가 한번 이 화면을 다시 이렇게 놓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배경이 변하게 됐다. 그럼 이런 이제 뒤에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바꿨다고 하면,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이 뉴스룸처럼 손석희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면 이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서 그 모니터를 바꿔서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느냐면, 이 그림, 요 그림하고 어울리는 거죠. 이 그림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이 좀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제 노트북에서 넘어가는 이 스튜디오 프로 버전인데,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끔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다른 그림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원래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제 노트의 프레젠테이션이죠. 저희는 이런 스튜디오를 이제 그동안에 가상 스튜디오다 해서, 이런 그린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와 엔코더, 송출,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장비를 그동안 KBS, MBC, 또 여러 방송사, 전 세계 아마 한 100여 군데 이상이 저희 장비를 사용해서 방송을 했던 기술, 2002년부터 트랙리스 기술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보여드리는 다림의 그 트랙리스 특허 기술입니다. 이것은 국내 특허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찌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한국이나 한 다림의 기술입니다. 거기에서 이 스튜디오 공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조립식 그 알루미늄과 이그 천을 가지고 가볍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프랑스에서 하는 방송쇼에서 고객이 뽑은 최고의 상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림을 푸더니 스튜디오 공사 없이 모든 곳을 방송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불현듯 2010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인터넷에 다운로드해서 영화를 보던 게 2001년, 2년이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이런 단어들이 지금 아주 옛날 얘기죠. 초고속 이런 얘기해도 옛날이고 이제는 4G, 5G 얘기를 하지만 그런 통신망 하에서 영화를 다운해서 볼수 있다 하던 시대가 2001년, 2년. 모뎀을 써서 56K, 뭐 우리가 그 ISDN 이런 걸 얘기하던 시대에서 이러한 분야의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저기가 와서 방송 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소위 블랙베리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전화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던 전화가 2008년, 9년, 10년에 큰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블랙베리가 있었을 즈음에 스티브 잡스는 아마도 이제 핸드폰을 컴퓨터화 해야 되겠다 하는 스마트한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 발표하면서 전 세계는 일부 의심도 걱정도 이렇게 하면서 LG는 전화는 전화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늦게 가겠다 하면서 사실은 커다란 충격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통신망과 연결되면서 4G, 3G, 2G로 올라가면서 지금 불과 2, 3년 전부터 우리는 동영상 정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본다.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지 않고 동영상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마치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고속도로가 난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가 이제 막 나는 그런 길 위에 달리는 차, 우리 고속버스를 타고 달린다고 하면 어찌 보면 지금 그 방송국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고속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본다고 보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차량을 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전 세계 어디나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다림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제 퍼스널 방송국, 퍼스널 스테이션, 퍼스널 컴퓨터가 중요한 컴퓨터를 여러분 책상에 올려놨다고 하면 이제 스마트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여러분이 퍼스널 스테이션, PS 시스템으로 여러분 컴퓨터를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저는 감히 이 스튜디오다. 지금 제가 그렇게 쓰고 있다. 이 컴퓨터에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방송이 믿기 어려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지상파도 못하든 케이블 TV도 못하든 위성방송도 못하든 방송을 고화질 방송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전 세계로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열림으로써 저희는 이 방송국을 좀더 전문화 또 이동식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다림에서는 이 올인원 셀프 방송국, 스튜디오라는 것의 방송국이 되게 된 것은 여기에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발표는 방송은 전 세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가상 모니터, 이 방송에서는 어깨걸이라고 합니다. 이 어깨걸이를 뉴스를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고 있던 그 방송에서 현장 얘기를 아나운서가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로 방송에서 이렇게 커집니다. 애니메이션이 없이 커지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방송이 되게 되는데 다림에서 이 스튜디오는 불과 이것이 1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소프트웨어지만 이 안에서 방송국에서 하는 스튜디오의 변경,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멋진 스튜디오를 바꾸는 것서부터 장면이 변환돼서 자동으로 이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될 건가를 보게 되고 여기서 이것이 커지게 되는 것까지 완벽한 방송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송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정보와 자료와 프레젠테이션과 또 학교 교실, 강의실, 미팅룸, 세미나룸을 다이 정보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
을 통해서 지금 더욱더 전문화되고 더욱더 편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방송국에서 하는 이상 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린 스튜디오, 버추얼로 하는 스튜디오의 스튜디오 제작서부터 카메라 액션, 여러분 스튜디오가 있으면 카메라들이 들어가고 카메라 안에는 액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미지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스위칭도 하고 하는 것을 전부 이 안에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그 환경만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는 이런 환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파일로 받아서 그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합시켜가지고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나가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러한 강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술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E스튜디오가 아닌 M스튜디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화된 I스튜디오도 같은 개념이지만 정말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방송보다 더 멋있게 나오는 방송을 하게 만든 것이고 이러한 스튜디오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이 없이 그냥 책상 앞에 모니터 앞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하는 그런 스크린 지금 그 이 페이스북 화면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댓글을 달면 보게도 하고 또 이쪽에는 출력이 나오면서 방송을 하는 혼자서 하는 방송국이 되게 하는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 버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트북도 넣어서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도 넣어서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카메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비 시스템이 지금 500만원대에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드려서 어느 곳이든지 이것만 설치하면 바로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방송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저희는 아까 한 그 버처를 교실에 넣어서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여기 아마 죄송합니다. 이 박종대 교수님이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스마트 교육학회 우리나라의 스마트 교육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교육학회의 선생님들이 교실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는 교실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이게 하는 선생님과 칠판이 교실에 나오게 하는 기술을 버추얼 기술의 M스튜디오, I스튜디오와 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AR 기술에 의해서 크로마키 없이 강의를 하는 방식을 보임으로써 AR 클래스를 선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VR 기술과 AR 클래스 기술은 교실을 방송국으로 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질문 대답을 하는 공간이지만 교실 밖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또 그날 수업이 아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그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제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한 번 한 강의는 과거처럼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업에 가서 옛날 녹음기도 녹화기도 가지고 했던 그 과거의 방식이 아닌 미래의 교실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은 강의 자체가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면 제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1대1 virtually 스마트 공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보이는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강의, 스마트 교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실에서 여러분 변경하는 스튜디오 공사 없이 이 스튜디오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수업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설명드리면서 이 안에는 이 모니터에 보이는 스위처 기술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일 수도 있고 그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녹화, 지금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은 720p로 되지만 지금 이 장비에서는 FHD로 녹화가 돼서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AR 기술, 또 사진을 보면 사진이 파워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지금 이 스튜디오 메뉴 이걸 통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인풋들이 바뀌는 것은 노트북 포함해서 지금 500만원대에 만들어서 제공을 함으로써 누구나 방송을 들고 다니면서 출장 가면서 할 수 있는 버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외부 카메라를 쓰지 않는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와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로만 하는 포터블 방송국은 지금 여러분이 게임용 노트북만 있으면 무상 소프트웨어를 다운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을 내게 되면 월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공급되게 되고, 당분간은 1년치만으로 공급을 해드려서 120,000원을 내시면 쓸 수 있다. 여러분이 한 달에 50편, 60편의 동영상을 좋은 노트북만 있다면, 게임 노트북이죠. 게임을 하는 노트북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송을 저 이상으로 더 만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글로 적는 워드 프로세서나 슬라이드로 만드는 파워포인트 정보만이 아닌,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 노트북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혹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정보문화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이 iStudio, M-Studio, E-Studio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노트북은 이 스튜디오에서, 또 M스튜디오나 이 스튜디오 프로를 이용하는 미팅룸에서, 또 오피스에서, 그린이 있든 없든 교실에서, 또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아주 간단한 빈 공간만 있으면, 1m, 2m의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1시간 안에 설치를 해서 여러분의 방송국처럼 버추얼 스튜디오 방송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에 한국의 장비, 한국의 기술로 이것을 소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전 세계 정보 문화를 만드는 데에 가장 앞서서 노력하는 회사가 있다. 다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나 한글을 쉽게 쓰게 만드는 노력을 한 나라듯이 누구나 글로 쓰는 정보의 문화가 이제 동영상, 비디오 문화, 백문이 불여일견, 그림보다도 동영상으로 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든 방식이 바로 이 저는 이 스튜디오다. 이렇게 감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내용 아침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